100년 전 한인 유학생들이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외쳤던 28 독립선언을 아시는지요? 3.1운동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던 이 항일운동이 기독교 단체인 YMCA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민족이 국권을 빼앗긴 이후 자유를 향한 최초의 외침인 28 독립선언. 최파룡과 송계백, 김도연 등 11명의 청년들은 제1본 조선 유학생 600여 명을 모아 일제의 심장 도쿄에서 조선 식민 통치의 불법성과 야만성을 목놓아 외쳤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일제의 식민 통치를 거부한다는 뜻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해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들은 28 독립선언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민족 지도자들과 학생들에게 큰 자극을 줘 3주 뒤 거족적 독립운동인 3.1운동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28 독립선언을 선언운동을 벌였던 지도자들은 국내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8 독립선언의 주동자 중에 한 분이었던 송계백 이분이 국내에 잠입하고 그래서 민족 지도자들과 회합을 갖고 그래서 1919년 3월 1일에 전국적인 거족적인 이제 민족운동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28 독립선언은 YMCA에서 시작됐습니다. 제1본조선 YMCA 회관은 가혹한 식민지 통치 속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는 유학생들의 독립운동 거점이었습니다. 1919년 1월 유학생들이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두고 협의한 곳도 그들이 주가 돼 28 독립선언을 외친 곳도 조선 YMCA 회관이었습니다. 독립기념관 이명하 수석연구위원은 YMCA와 일본 유학생들이 일제 탄압 속에서도 힘을 모아 독립을 위해 싸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YMCA와 유학생 그 회는 상호 보존적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조선인 학살의 공포 속에서도 이 YMCA 이들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이 정의의 편에서 민족의 편에 섰다라고 이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 8일 관동 대지진으로 소실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던 YMCA 회관터를 당시의 일본 지도와 지적도 등을 통해 발견해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